네, 안녕하세요. 프라임에스의 안태수 본부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금 가지고 계신 실손보험으로 한약, 공진단, 그리고 치과에서 임플란트 했을 때 보상이 되는 실손보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상해 의료비 특약은 2009년 7월 이전에 가입한 사람들 한해서 보상이 되는 특약입니다. 물론 2009년 7월 이후에는 없어진 특약이죠. 그만큼 이 특약은 보상 혜택이 매우 많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은 상해의료비 특약은 지금 현재 실손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한의원 한마병원에서 100% 보장을 해주었던 상품입니다. 지금 현재처럼 만원, 만오천원, 이만원 본인 부담금이 없는 100%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1일 한도 혹은 사고일부터 180일까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이 됐기 때문에 한도 자체가 그렇게 적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첫날에 머리가 아파서 MR을 찍었는데 상해로 인해서 1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본인 부담금 하나도 없이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이 되기 때문에 가입자 입장에서는 매우 좋다는 거죠. 또한 상해로 인해서 보신용이나 아니면 공진단, 한약 이런 것들을 보신용으로 뭐 드셨다 할지라도 병원비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이 되기 때문에 가입자 입장에서는 솔직히 상해를 다쳐서 보신용을 뭐 공진단을 지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거를 좀 보험을 아시는 분들은 악용한 사람도 덜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 동영상 보신 분들은 절대 악용하지 마세요. 네, 저 정말 중요한 팁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보상하지 않는 교통사고나 산재로 인해서 50%까지 보장을 해줍니다. 이 말은 제가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로 인해서 입원하게 됐어요. 근데 병원비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나 150만 원, 2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렇게 200만 원 왔다고 가정을 했을 적에 자동차 보험에 200만 원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겠죠. 그런데 개인보험으로 상해 의료비 특약이 있으면 50%, 즉 100만 원은 따로 개인 실손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품이 손해율이 매우 높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는 2009년 7월 달에 이 특약은 없앴습니다. 그래서 2009년 7월 이전에는 이 특약을 가입하려고 매우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했었죠. 또한 갱신형도 있었지만 비갱신형도 있었기 때문에 이 특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만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특약은 절대 해약하지 마시고 80세까지 보장을 받으시면 됩니다. 물론 100세까지 아니란 게좀 아쉽긴 하지만 80세라도 상해로 인해서 본인 부담금 없이 통원비나 입원 시에 180일까지 1,000만 원도 내에서 보상이 되기 때문에 매우 좋다는 거죠. 근데 이 특약은 또 단점이 있어요. 단점은 뭐냐면요, 입원 시에 1,000만 원 한도밖에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예전에 상해 의료비 특약으로 가입을 했던 사람이나 1억에 30, 제일 다시 말씀드려서 1억짜리 입원 시에 100% 보장이 되는 상품보다는 보장 한도가 급격하게 작다는 거죠. 보상 한도가 작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그 외에는 본인 부담금 없고 또 산재나 또 한의원 한밥병원 교통사고 또 미용이나 그리고 상해로 인해서 치아가 파절이 됐거나 혹은 상해를 뭐 씹다가 부러졌는데 이거를 임플란트를 해야 됐다 그러면은 이 역시 한 사고당 180까지 1,000만 한도까지 보상이 되시니까 임플란트로 제가 뭐 200만 300만 500만 나왔다 그러면은 1,000만 한도 내에 다 보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약은 매우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 특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되는데, 특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보험은 잘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럴 때 보상이 되는지, 이럴 때 보상이 되는지, 보상 혜택을 못 받고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전문가랑 상담을 하시던가, 아니면 이 동영상을 보시는 모든 고객님께서 저한테 연락 주시면, 보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돈 나가는 건 아니니까 저한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꼼꼼하게 따져서 보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클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